그럴 거 없어. 미쳤어? 애들 보는 데서 뭐 하는 짓이야? 트로피 갖고 장난치는 건 여전하네. 예나 지금이나. 내가 지금 장난치는 거로 보여? 이걸 보고도? 네 딸 나한테 레슨 받고 싶어서 이러는 모양인데 이미 애들은 다 찼어. 너랑 다시 엮일 생각도 없고. 답이 됐으면 그만 가줄래? 누가 내 딸 너한테 레슨 받게 한대? 내 귀한 딸한테 네가 뭔 짓을 할 줄 알고? 엄마 왜 이래 진짜? 네 레슨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나한테 넌 아무것도 아니야. 우리 로나 실력으로 당당히 들어갈 거야. 네가 회방만 놓지 않는다면. 과대망상 피해의식에 쩔었구나 너. 당장 나가 업무방해로 신고하기 전에. 되찾으러 올게. 이 트로피. 그 말 하려고 왔어? 가자, 로나야. 엄마, 저 아줌마 누구야? 아, 누군데 저렇게 막 나가? 같이 고등학교 다녔어. 자기 딸 레슨을 봐달라는데 거절하니까 심통을 부리네. 학교 때도 그러더니. 살기 팍팍하니까 더 삐딱해졌어. 괜찮아. 이런 일 다반사야. 저 아줌마 딸도 청아애고 이러는 거야? 그럴 일 없다니까! 아, 이미 실력부터 안 돼. 괜히 허세 부리는 거야. 은별이 너, 청아애고에 수석으로 입학할 자신 있지? 수석? 입학식에서 독창을 하려면 수석을 해야 돼. 할아버지도 입학식에 참석하실 거고 해외 유명 성악가들까지 초대했어. 널 위해서! 석경이 당연히 중간고사 잘 봤을 텐데 실기라도 제대로 해야 석경이 이길 거 아니야? 이길 거야! 나도 이기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고! 엄만 널 최고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. 이 세상에 서포트 못 받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? 넌 청아애고 이사장 손녀야. 금수저보다 더 어려운 대학 합격 왕관을 쓰고 태어났다고.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인 줄 알아? 알아. 연습밖에 없어. 부르고 또 부르고 안 되는 건 될 때까지 불러. 악보를 통째로 네 머릿속에 심으라고. 눈 떠서 잘 때까지 부르고 꿈에서도 불러. 석경이가 100번 연습하면 넌 200번 해. 그래야 이겨. 연습해. 포기하지 마. 청아애고 합격. 화이팅, 베로나. 나야, 미안해. 엄마가 자격도 없이 너 막아서 정말 미안해. 이 상황 엄마가 어떻게든 수습할 거야. 죽은 아빠보다 못하다는 말 미안해 엄마. 왜 오실장이 찍은 거야? 너 미쳤어? 여기 보는 눈 많아요. 괜찮으시겠어요? 감히 날 협박을 해. 너 이러고도 이 바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것 같아? 나 지금
눈에 뵈는 거 없는 년이에요. 심플하게 말할게요. 다음 선거에서 삼선 의원 되고 싶으시면 돈으로 제 입 막으세요.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어. 너 같은 거 전화 한 통이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. 알아? 이 영상 방송국이랑 신문사에 쏠까요? 바람 피우고 수수료 떼먹고 성추행까지 하시고 인간 말종으로 잘 사셨으면 돈 몇 푼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걸 천운으로 아셔야죠. 야! 레슨 선생은 뒤탈 없이 처리했겠지? 네. 연락 안 되게 조치해뒀습니다. 정신 차려. 다 망쳤는데 뭘. 아무것도 생각 안 나. 이미 끝났다고. 아니 안 끝났어. 나머지 노래 하나 네가 좋아하는 곡이잖아. 어? 엄마 몰래 수도 없이 불렀고 수도 없이 들었던 곡이야. 기억 안 나? 그래도 연습도 제대로 못했잖아. 자신 없어. 못하겠어. 누나야, 할 수 있어. 너 이대로 포기할 거야? 청아이고 포기할 거냐고! 엄마 한 풀어준다며! 아니, 엄마 위에 부르지 마. 너 위에서 불러, 어? 억울하지도 않아? 속은 거 분하지도 않냐고! 할 수 있는 데까진 해봐야 될 거 아니야. 누나야, 잊지 마, 어? 넌 최고의 목소리를 가졌어. 그건 절대 아무도 흉내 못 내.